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8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입니다. 네, 요즘 저희 썸네일이 좀 자주 바뀌어서 당황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장 흐름이 안 좋을 때는 빨간색으로, 또 혼조 세 보일 때는 노란색으로, 흐름이 아주 좋을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시장 흐름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5월달 또 6월달 거쳐서 개편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원하시는 정보들 또 더 나은 콘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예정이니까요. 댓글 통해서도 좋고 또 실시간 채팅할 때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자 흐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초록불 보이고 있는 화폐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새벽장부터 계속해서 1%대 미만으로 상승과 하락 오가면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0.02% 상승한 5,207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 확인해보기 위해서 코인 마켓캡 이동해볼게요. 시장가치 현재 1724억 달러로 어제보다는 조금 상승한 수치입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54.4%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화폐들이 많지만 리플, 라이트코인, 바이낸스코인은 소폭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네, 쭉 내려보시면 상승하는 화폐들 많이 보이는데 15위 랭크되어 있는 테조스 11.01% 큰 폭 상승하고 있고요. 온톨로지도 12%대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입니다. 네, 100위권까지 쭉 내려봤을 때 조정받는 종목들 아주 소폭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 볼게요. 네, 현재 거래소는 거래량 늘려가고 있는 거래소들도 보이지만 큰 폭 거래량 줄여나가고 있는 거래소들도 많이 보이고요. 전반적으로는 큰 폭 거래량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국내 업비트 순위 보실게요. 어제보다는 좀 많이 하락한 40위 랭크되어 있고요. 거래량은 66%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국제 시세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고 라이트코인 소폭 하락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혼조세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상승하는 화폐들 훨씬 많이 보이고요. 업비트로 이동해보면요. 거래대금 아르고 현재 가장 많이 형성하고 있지만 전일 대비 9%대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큰 폭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더리움, 에이다, 퍼크체인, 엔진코인 등 상승하고 있고 업비트에서는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는 화폐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네, 뉴스 이어볼게요. 비트코인 관련 기사 블록미디어 통해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강세장을 촉진하는 세 가지 신호들에 대해서 펀드 스트랩 톰리가 언급한 내용인데요. 뉴욕 박재영 특파원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사법당국이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테더 자금 관리 문제를 적발한 후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봄이 왔다는 주장은 힘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펀드 스트랩 글로벌 톰리는 현지 시간 26일 CNBC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이 강세장에 진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세 가지를 그것의 신호로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신호는요. 비트코인 거래량이 지난 1월 말 마침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점이 첫 번째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신호로는 주요 지표인 200일 이동평균을 상회하는 점, 20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두 번째 긍정적 신호로 꼽았네요. 13개월 이상 계속해서 넘지 못했던 큰 기술적 장애물로 여겨졌던 200일 이동평균선을 4월 1일 넘어섰다는 점을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톰리가 거래 활동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장외 브로커들 움직임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펀드스트랩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일반적으로 브로커들은 활동 수준이 60%에서 70%까지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고객 수 또 고객당 거래액이 포함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증가한 것이 진정한 이익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가격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0일 이동평균 아래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4,914달러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 있는 것으로 분석됐었는데요. 하지만 그 위에서 가격 형성해서 지지선을 방어해 나간다면 현재는 목표가 5,600에서 5,900달러 이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손절 매가는 여전히 4,800달러고요. 네, 다음 리플 소식 보시겠습니다. 뉴스 BTC 소식인데요. 차트부터 보시면 리플이 지난주 10.3% 정도 가격 하락을 했고 리플 현재가는 1.37% 하락한 0.29달러 형성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리플은 30센트 이 수준이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현재도 지지선을 살짝 밑돌거나 웃돌면서 머물러 있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난 상태에서 34센트 이상 기록할 때 구매가 권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27달러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좀 더 약세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최근 리플 소식 보시면 리플과 PTTEP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 있는데요. PTTEP는 태국의 석유 탐사 회사로 자원 개발 업체입니다. 며칠 전 태국 시암상업은행이 PTTEP와 협력해서 리플 넷상에서 실시간 결제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양사는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최대 2일 정도 소요됐던 이체 시간이 1분 안쪽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com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캐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토비아스 럭이 심플 레처 프로토콜인 SLP 토큰들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인 SLP 아고라를 선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SLP는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 상에서 토큰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토큰이 개발돼서 일부가 이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SLP 아고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토큰들에 대한 온체인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암호화폐 ATM 데이터 제공 사이트인 코인 ATM 레이더에 따르면요. 현재 전 세계 77개국에 4,698개 암호화폐 ATM 기기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에 설치된 ATM기가 약 2,919대로 가장 많았고 또 캐나다와 오스트리아 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에서 암호화폐 ATM 설치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바이낸스 CEO인 자오창 펑이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영국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파트너십 개발 책임자인 마르셀 웨이트먼으로부터 파트너십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 리버풀이 트론과 정식 파트너십 맺었고요. 트론 설립자인 저스틴 선이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리버풀은 트론 이외에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들과 파트너십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인베스팅.com 기사인데요. 비트파이넥스가 공식 해명 메일 발송했다는 기사입니다. 레딧 유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주요 전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4일 뉴욕 검찰은 맨해튼 대법원에 비트파이넥스 및 테더 관련 청원서 및 자료를 제출했고요. 뉴욕 당국은 해명할 기회는 물론 사전 통지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합니다.
뉴욕 검찰이 제출한 문건을 비롯해서 일방적 주장에 대해 강력히 의혹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빗파이넥스 재무 상태는 양호하며 8억 5천만 달러 손실 주장은 완벽히 잘못된 것입니다. 빗파이넥스 측은 해당 자금 동결 해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관련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빗파이넥스는 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자료 또 설득력 있는 논거를 갖고 있고 이후에도 투자자 신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수신했다고 레딧 유저는 밝혔습니다. 네, 해당 메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빗파이넥스는 양호한 재무 상태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8억 5천만 달러 손실을 메꾸기 위해 빗파이넥스가 테더로부터 준비금을 받은 사실을 은폐했다고 밝힌 뉴욕 검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인데요. 중국 정부가 말레이시아의 블록체인 도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외신 코인텔레그래프 4월 27일 보도에 따르면요. 중국 정부가 말레이시아 말라카 해협에 블록체인 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인 차이나 우이와 투자 네트워크 SWP 인터내셔널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초기 투자가 예상됩니다. 말레이시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말레이시아를 세계 수준의 관광지로 만들 것이고 현재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들 세워나가고 있다고 밝혔고요. 새로운 도시개발 프로젝트에서 도시 전체 기반 시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구성할 예정이고 또 도시 내 행정 서비스는 물론 자체 암호화폐를 활용한 경제 시스템도 형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에도 파푸아뉴기니에 60억 달러 규모 융자와 지원을 제공하는 등 최근 주요 개도국의 기반시설 투자를 이어오면서 태평양 주변 국가에서 입지를 넓혀나가는 움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볼게요. 2019년 5월 비트코인 선물 현재 6.57% 하락한 5,12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CME 거래소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 선물 6.92% 하락한 5,110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장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 혼조세 보이고 있지만 초록불 더 강하게 보이고 있는 오늘 시장이고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1% 미만대로 상승 하락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주말도 이렇게 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4월 한 달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